오늘은 모차르트 선생님과 함께 하루를 연다. 모차르트 콘체르토 중에서 K459의 1악장이요. 1, 2, 3악장 다 합쳐서 2, 30분 정도 걸려요. 2, 30분? 근데 제일 긴 거는 1악장이고 그 다음이 3악장, 제일 짧은 게 2악장이에요. 그러면 건호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? 부분이라기보다는 2악장을 좀 좋아해요. 왜요? 연습하기가 좀 쉽거든요. 템포가 느려서. 시각장애를 가진 건호는 악보를 보는 대신 음악을 듣고 외워서 연주한다. 긴 곡을 들어서만 외우자니 연습 말곤 답이 없다. 녹음으로 듣고 외우는데 그게 되더라고요. 그걸 다 외우는 거예요, 그러면? 계속 들으면 그 멜로디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. 익숙한 공간은 머릿속에 지도가 있어 문제없다. 인기척 없이 몰래 와 있는 엄마 냄새도 귀신같이 맡는다. 뭐 하세요? 녹차 한 잔 콜? 엄마 타준다고? 고마워. 녹차 커피? 녹차. 보이지 않아도 컵에다 티백을 넣고 컵 받침까지 일사천리. 엄마가 혀를 댈까 봐 뜨거운 물에 찬물까지 섞는 세심한 아들이다. 엄마 여기 있어.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이 뜨겁진 않을 거예요. 잘 마실게. 건우야, 왜? 바닥 맞고 있어서 그래? 아마 이제 가려고 했는데 뭔가 어슴푸레하게는 이제 보여서 맞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튼 것 같아요. 이러면 라이터 켜야 되나요? 그지? 아예 안 보는데 꼼꼼한데. 왜 불을 끈 거야? 왜냐고요? 이유는 없어요. 사람 형체가 보이는 거야? 네. 글씨만 안 보이는 거예요. 피아노 건반이 보이진 않을 거 아니야. 아, 그런 거는 안 보여. 건호는 조명 아래서 명암 정도만 희미하게 구분한다. 카메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? 그건 이건 라이트야, 그거는. 그거 이건 렌즈. 렌즈 조각 만지면 안 돼. 얼굴 뿌얘져. 아, 안 돼. 그 털복숭이 있는 건 마이크야. 왼쪽으로. 거기 살짝 털복숭이 같아. 아니, 마이크야. 무슨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? 세상이 궁금하긴 해도 보이지 않아서 불편한 건 없다. 피아노 앞에선 더욱 그랬다. 아래층에 사는 건호 아빠 재영 씨는 아침을 처가에서 먹는다. 잘 먹겠습니다. 아래층에서는 부부가 잠만 자니 같이 사는 셈이다.